여러분, 저 오른쪽 모셔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태극기 동지를 위해서 큰 함성 마음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국민 속으로 대집회가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토요일 주말 집회입니다. 대중문화회관 앞에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귀가하시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감회가 무례하죠.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와의 태극기를 들고 이 광장에 나와서 싸우는 길을 다시 한번 다집시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부를 꽂혀가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신념으로 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0년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재인 두사파 정권 들어서서 저들은 자유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은 상해 임시정부 배춘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한 번도 입에 내지 않고 있는 건 저작자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난 그 자리에서 신중국 70년이고 3.1운동 3.1 상해 임시정부 배춘전을 헛소리를 시진핑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자를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저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연말 예산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연동행 비례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저 쓰레기 같은 집단입니다. 이러면 그토록은 반대하고 막는 흉내만 내고 있고 애초부터 같이 야합을 해서 휘닥거리면서 하고 있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문재인 일파는 공수처법 통과시켜서 우파 인사들은 모두리 자갈을 물리고 좌파 인사들은 똥무장께도 보호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될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여러분 저것들이 막을 거로 봅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거 그냥 갑니다. 우리 공화당 처음부터 패스트 트랙 공수처법 연동행들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을 반대하고 싸웠던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에 오늘 모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살아있는 양심이고 바로 정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고 욕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기적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동행 비례제 통과되고 나니까 저 자유한국당 쓰레기들
미래 자유당 한국당을 만든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 보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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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진정한 자유우파를 생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지역당은 자기들이 하고 미래당은 공화당이 해서 함께 싸우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썩은 자들이 미래 한국당을 만든대. 국민 여러분, 지금 왜 문재인이 이 쓰레기가 등장했고 왜 이 조선파 정권이 등장해서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자기의 보수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쓰레기 집단에게 뭘 더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래한국당을 만들든 미래자유당을 만들든 마음대로 하라 왔어요.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은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선택할 그런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내면서 정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끝까지 투쟁하자.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에 복 많이 받고 더 건강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끝까지 서서하자. 감사합니다.